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정당당하게 경선부터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5개월 만이고요, 대선 출마 선언부터는 한 달 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방간 사이에 입당했어요. 깜짝 입당입니다. 오늘 급히 입당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넘어야 할 관문들, 당내 변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양궁의 안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경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우승함으로써 올림픽 3관왕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양궁 3관왕에 성공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쇼컷이니까 팸이다, 팸이니까 금메달 박탈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안산 선수를 향한 비방에 대해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목소리 내달라 요청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장혜영 의원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소위문턱을 넘었고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할 계획입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철훈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 선수, 아, 활 쏘는 거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김대나님이 안산 선수 양궁 3관왕 달성 축하합니다 얘기하셨고요. 4297님께서는 안산 경기 보다가 마을버스 놓쳤어요 얘기합니다. 안산 사시진 않죠? 아무튼 안산 선수 대단합니다. 그 논란 속에서도 아, 그 굴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 여자의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너무 아쉬워요. 7월에 중요한 날들 많았는데 다음 주엔 8월입니다. 7월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마음 어떠신가요? 들려주십시오. 8월 정치권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여야 대권 후보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촌철살인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산 선수 응원하는 메시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M님께서 나도 쇼컷이다, 시원하다, 60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쇼컷입니다. 네. 네. 네, 시원합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10명이 나왔습니다. 1700명대입니다. 네, 어제보다 다소 늘었고요. 24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이 워낙 빠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도 14명의 위중증 환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1일 확진자가 1000명 아래였던 이달 초와 비교하면 불과 3주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상이 채워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 중환자 병상은 좀 여유가 있지만 네, 감염병 전담 병상은 70% 넘게 가동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정부가 18세부터 49세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 내놨습니다. 네, 19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합니다.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고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사전 예약은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달 9일에서 18일까지는 이 주민등록번호 이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른바 10부제 예약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19일부터 21일에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루어지고요. 같은 달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전체에 대한 추가 예약과 함께 기존 예약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세에서 49세 국민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 명의 경우 다음 달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요? 네, 음식점, 뭐 노래연습장, PC방을 포함해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포함한 소외계층, 그리고 대중교통,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필수 업무 종사자 등입니다. 이분들은 다음 주에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먼저 받습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다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도 국민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현장에 이준석 대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굳이 그 이준석 대표가 없는 그 시각에 입당을 했어야 했나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공보실도 기자들에게 윤석열 후보의 당사 방문은 당 지도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협의 없이 입당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냈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 이낙연 후보 캠프의 양기대 의원 등이 전북도 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관련된 질문에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어서 주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정세균 후보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주제 넘은 말이라면서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비판해왔던 김연아 전 의원이었는데요. 네. 이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후보자가 서울과 부산에 부동산 네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청문회 당시 김연아 후보자의 대답이었는데 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의에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이 쉬웠다라거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는 답을 해서 논란이 됐고 같이 살았는데 시대적 특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이 서울시의회는 부적격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김연아 사장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에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홍준표 의원도 3주택자인 최종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김연아 후보자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본인이 4주택자였다면 어이없는 일이다라면서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의 이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하고 반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주집을 판다고 하자마자 자가 뭐라고 계속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부산에 있는 집은 팔고 청담동과 반포에 있는 집은 그 가지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당시에 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김연아 후보자는 이 논란이 있자 배우자와 함께 소유 중인 부동산 네 건 중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특혜라는 용어가 본인의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돼서 안타깝지만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자가당착이죠, 진짜. 이건 또 자기가 비판은 그렇게 해놓고 청와대에서 인사가 있었어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민정비서관의 이기헌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는데 네. 2019년 민정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예.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기소가 됐고요. 기소 후에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지만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신임 민정비서관이 된 이기현 비서관은 이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고요.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반부패 비서관에 이원구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 인도적 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남북이 통신선을 복원한 데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점차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인영 장관은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구된 데 대해서 이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다라면서 그동안 잠정 보류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고요. 오늘 두 건을 승인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좀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폭염이 이어집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네, 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물류 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실신하고 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20분쯤 이 부산 롯데택배 사상 터미널에서 배송 물품을 차량에 싣던 택배 노동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분의 동료가 이 현장의 온도를 측정했는데 현장 실내 온도가 무려 39.4도나 됐다라고 합니다. 실내 온도가 39.4도라고요? 네, 노조는 해당 현장에 선풍기는 물론 환풍시설 하나 설치돼 있지 않고 휴게실처럼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100명이 넘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냉온수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이 집에서 직접 물을 떠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택배 측은 지난 6월부터 선풍기 30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대리점 사무실에 냉온수기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선풍기 했습니다. 선풍기 설치하면 뭐합니까? 39.4도인데. 네. 목욕탕 가서 한증막 들어가면 40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물류센터가 사실 굉장히 넓고 큰데요. 예. 30대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아니 선풍기가 지금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죠. 네, 게다가 또 이분을 포함해서 올여름 들어서 벌써 택배기사 네 분이 무더위 속에 일을 하다 쓰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폭염경보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된 재난안전법으로 폭염도 재난에 해당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는데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과 제철 등 특히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해서 집중 관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에도 이런 날씨에도 계속 일을 시키다 노동자가 쓰러졌으면 사업주나 고용주들이 이게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그 산업 현장 아닙니까? 재해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고용노동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이 고인이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괴롭힘이죠. 네, 필기시험 문항에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또 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시험 성적을 평정에 반영할 것처럼 이렇게 노동자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복장 점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회의할 때 남성들은 뭐 정장, 여성들은 이쁘게 입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팀장에게도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해야죠. 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네,
괴롭힘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모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친이 성년이 되면서 형량이 늘어났네요. 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재판 도중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벌어졌는데요. 이 여성은 배우자인 20대 초반 남성과 함께 약 5일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뉴스였는데요. 이들은 서로 양육 책임을 떠넘기다가 서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 집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사체를 현관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부친은 성인이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모친은 미성년자여서 단기 7년, 장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이 조기 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 모친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모친이 성인이 되자 항소심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면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고요. 이번에 2심 재판부는 모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했다가 지금 징역 10년이 됐군요. 도쿄올림픽 소식 좀 볼까요? 네, 조금 전 끝난 여자 양궁 개인전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양궁 3관왕에 올랐습니다. 4173님이 전 안산 선수 보다가 전역에서 내렸어요. 아, 그걸 보다가 일찍 내리셨군요. 네, 안산 선수는 결승전에서 러시아의 옐레나 오시포바 선수와 만났는데요. 보른 사람 입장에선 피말리는 접전 끝에 접전이었어요. 네, 5대5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슛오프에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안산 선수가 여기서 10점을 맞춰버렸고 네. 옐레나 선수는 8점을 맞추면서 이겨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여자권총 25m에 출전한 김민정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역시 슛오프 접전 끝에 따낸 소중한 메달인데요. 김민정 선수가 원래 10m가 주력인 선수입니다만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절치부짐에서 25m의 재도전에 국가대표 자격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 선수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에서 2m 28을 넘었는데요. 예. 한국 선수가 올림픽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한 것은 지난 1996년 이진택 선수 이후 25년 만입니다. 한국 선수들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아주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한마디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1402님께서 대선 주자님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합니다 얘기하셨고요. 1521님 소문난 잔치예요. 대선 뷔페 차려진 건 많은데 딱히 먹어볼 게 없어요 얘기합니다. 8672님은 사람 사는 세상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일찍부터 도로가 혼잡했고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만종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만종 분기점부터 남원주까지 4km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요. 이후 대저 분기점에서 상락 사이로도 더딥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추리티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3km 구간 처리 여파받습니다. 반대 청주 쪽 내서 2터널 부근 1차로는 장애물로 차단돼 주의가 필요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원주 분기점 진입부 1차로에선 단독 사고를 이후 흥천이포 부근 1차로에서도 또 다른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구간이었던 남춘천 부근 1차로도 조금 전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3km 구간 지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덕소 3패부터 강일 쪽으로 5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서울시내 청담대교 북단 쪽 1차로도 사고로 차단돼 현재 양방향 교량 지나시기 무척 혼잡합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 이한열 열사의 이것 당시 조형물을 보고 부마 응징인가 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을 계기로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항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 재학 중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 충전, 원기 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막걸리 같은 걸쭉한 입담.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의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오셨습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김재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저도 정무수석이요. 정무수석이었죠. 네. 두 정무수석.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왜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바꿔주셔서요. 네, 김재원 저기 최고위원님은 왜 이렇게 살구도 사오시고 살구도 가져오시고 자두도 가져오시고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말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좋아한다고 하지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정격 입당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바깥에서 놀아봤자 할 거 없어 빨리 올 거야 빨리 올 거야 거의 유일하게 맞추셨어요. 7월 입당이라. 네. 근데 이제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실 선거를 앞두고 그 정당이라는 그 큰 정치적 결사체, 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이 그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정당을 결성을 해왔고요. 현대민주주의가 결국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놓고 겨루는 그런 선거의 가장 천병인데 정당을 무시하고 무소속 또는 정당을 무시하고 어떤 정치 활동을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또는 진보 정당으로 그 자부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양강 구도를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도라는 건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3의 그래서. 길은 어렵습니까? 개인이 또 이 양당 구도를 깨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걸 넘어서서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은 사실 시기 문제라고 봤었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입당을 미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별로 중도를 확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쫓는 그런 정치 활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윤 전 총장도 그렇게 느끼고 입당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강기정 수석님. 그런데 제 3의기를 생각하지 않고 입당을 전제했다면 뭐 저도 그러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전제했다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부 언론에서는 점령군이냐 윤석열이 점령군이냐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일부 언론이 뭐 이상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 당에 없고, 네, 지금 권영세 대협력 그 위원장이 꽃다발 주는 그것도 뒤늦게 꽃다발 주는 이런 연극을 취했던데 저는 그 우리 저 윤석열 후보를 보면 정말 준비를 안 한 사람이다 한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 필요 없이 120시간 문제라는 밀란 문제라는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정책의 문제도 있었는데 입당하는 순간까지도 벼락치기 완전히. 아니 근데 오늘 왜 국민의힘 대표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없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 계셨어요. 저도 뭐 오늘은 저 그 최고위가 없었고. 예?
그 당대표가 그 전남 지역에 네.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최고위원들도 또 그 많은 분들이 가셨고 그렇게 저는 또 우리 주진우 앵커님 만나 뵈러 올 약속이 있어서 전남 지역 못 갔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 아마 그 점령군이냐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당사를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왜 근데 기습해야 됩니까? 이런 사전에 중요한 좀 준비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제1 후보인데 사전에 당에서도 좀 준비도 하고 환영 막 그 인파는 못 몰려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월요일 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럼 월요일에 입당하시면 되지. 아, 입당을 하루 빨리 하라고 하는 여러와 같은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입당을 먼저 하고 환영식을 해 주신다면 뭐 월요일쯤에 가서 환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요. 윤석열 우리 저 후보가 지지율은 떨어지지 매일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지율은 뭐가 떨어져요? 돈 아니요. 떨어졌어요. 저희가 체크해 본 대로는 떨어졌는데 지지율도 하락하지. 이준석 대표는 또 틈만 나면 협박해서 야 빨리 안 들어오면 너 누구 근처에 있는 그 저 도운 스태프들 의원들 다 쳐낸다 탈당시킨다 징계한다. 그래서 윤석열 우리 저 그러니까 또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또 장모 관련 검증 들어오지 기가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겠다 해서 기습이 좋네 기습. 뼈도 못 추려서 기습했다 이거. 네. 기습에서 그 하도 저 입당하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입당을 그 곧바로 하고 네. 그다음부터 주말에 여러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죠. 저 같으면 네. 딱 준비해서 월요일 날 그냥 금이 환영 형식으로 1등 후보답게 딱 들어올 건데 그래서 아무튼 모양새가 영 뭐 모양 좋더만 저는 아니 뭐 그럴 수 서박하잖아요. 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당 대표부터 다 모여 그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막 좋습니다. 일개 평당원으로서 만나 뵀던 대외협력위원장님께 네. 그 입당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준비 안 된 모습을 역력히 이제 봤고 여기는 소박하다고 하고 소박한지 준비 안 된 모습 벼락치기 기습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입당한 순간 이제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잘 쓰셨던 말씀처럼 내부의 적이 이제 물어뜯을 거고 저까지는 아니고 아 내부의 그럼 경쟁자. 사나운 경쟁자. 사나운 경쟁자. 늑대 이리 같은. 늑대라니 그래도 그 조금 순한 아니요 최재형 맹견 최재형 그렇죠 맹견 최재 맹견 네. 이빨 빠진 맹견 좋아요. 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막 만나자 아빠 가니까 그것도 허둥지둥 하던데 어쨌든 내부의 그 이빨 빠진 맹견하고 외부의 민주당 우리 이제 예, 검증. 그거는 양쪽에서 시달리면. 방금 말씀하신 일이 뭐 늑대 이렇게 표현하셨대죠. 아무튼 좋은 것은 다 자기 거고. 네. 안 좋은 것은 다 우리 거고. 좋아요. 제가 볼 때 이빨 빠진 그 맹경 최재형을 비롯해서 사나운 우리 홍 레드. 아무튼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큽니다. 뭐 그 견딜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그 박수치고 즐기시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속이 다 들켜요. 사실은 이제 소위 그, 우리가 이제 선거판에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거티브도 그 판단은 결국은 심판은 국민들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여당 측의 네거티브 또는 여권 성향의 그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네. 또는 뭐 그 국민의힘 소속 또 맹견들의 네거티브 이런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느낀 것이 네. 뭐 캠프가 잘못 구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이 물량 공세에 당하는 거거든요. 네. 도처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캠프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그 함께 하면서 한 가지든 한 가지 매 한 가지들마다 이것을 사실관계로 다룰 것인지 주장으로 다룰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하면 쉽게 대응이 될 거라고 봐요. 당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대응 체계가 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하겠죠. 당에서는 이제 경선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이 특정 후보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당 차원에서 돕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당내 나쁜 점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네. 여러 저 경쟁자들의 날카로운 공격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부터는 민주당처럼 의원들이 그 캠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이 방면에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또 이 대응을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좋은 방어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당내에서 이게 경쟁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꽃가마 타고 국민적 어떤 1등 지지율 그거에 편승해서 즐겼던 것 같아요. 전국에 가면 그냥 구름대처럼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 안 된 120시간 밀란 또 급기야 이한열을 부마 항쟁에 어떤 그 관련자로 이렇게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워요. 김재원 차관님 이 부분은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다가 이제 네. 당내에서 이 물어뜯을 사람들이 즐비하게 지금 12명입니까? 12명이 물어뜯을 준비하면 저는 윤석열 12명 중에 실제로 한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누구죠? 보고. 홍준표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홍맹견은. 자, 홍준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홍준표. 그리고 두 번째 유승민 하나는 유승민 정도 늘.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단 별로 웃으면. 아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 사생활은 안 할지 모르는데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도발적이던데요. 아니, 뭐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네거티브로 승부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한열 열사 항쟁 비석 보고 6월 항쟁 비석 보고 부마 항쟁 얘기 나온 거는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 우리 대학 4학년 때 일인데 네? 저는 사실 그때 그 제 친구들이 그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신림동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고시촌에서 그때 2차 시험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사실 학교를 다니거나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 거예요. 근데 알죠. 아마 그 순간에 잘못 안내를 받았거나 부산에 갔으니까 부마항쟁인가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처음에 부마항쟁 하길래 아니 무슨 옆에서 장재원 의원이 부마항쟁 얘기했어요. 부마 사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60 항쟁 때 부산 마산에서도 똑같이 항쟁을 했나 저 스스로도 아 이거 그때 거기서도 있었구나 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참 답답했던 것이 그 바로 일주일 전 지금 그 이한열 상징을 보면서 동상을 보면서 이거 부마 때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전 정확히 9일 전에 망월묘역 5.18 망월묘역 가서 우리 이한열 열사 묘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근데 비석에 이한열이라고 막 써 있어요. 근데 다 써 있고 제대로 못 봤겠죠. 아니 그러면서 그림도 뭐 그러면서 눈시울도 불켰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광주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착각해. 광주에서 쇼잉하고 온 거. 제가 뭐 너무 저도 지역에서 나 이래 행사장에 누가 가면 옆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 이한열 열사는 6월 항쟁의 상징이고 뭐 다른 열사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강기정 열사도 뭐 훌륭하십니다. 네. 금성우님께서 두 분 대담 구수합니다. 그냥 된장찌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된장찌개 맛입니다. 7617님께서 택시 타고 일찍 가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급하게 경선버스 타신 건가요? 얘기하시고요. 6980님께서는 윤 전 총장 소나기 피해서 우산 속으로 가셨어요? 얘기합니다. 2081님 윤석열 후보 성격이 급한 분이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결심하면 바로 두서없이 행동하는 모습이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변수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어떤 판이 열리게 됩니까? 결국 안팎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팎으로 검증에 이제 시달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에서만 그 검증 요구를 해왔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세게 검증하면 그건 정말 보호망이 없는 거죠. 보호망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우리 후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딘다. 이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중도 확장성도 없다라고 언제 한번 얘기했고 오늘처럼 입당한 자리에도 뭐 사전 조율이 안 돼서 그랬지만은 입당한 자리도 환영을 하지 않을 정도면 이미 윤석열 후보는 버린 카드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요. 하여튼 제가 늘 느끼지만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은 윤석열 전 총장이 엄청 겁이 나는가 봐요. 겁이 난 게 좀 얄밉기도 해.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그냥 그 못마땅해서 험담만 해요. 험담만. 그래서 뭐 안 되기를 바라느라고 근데 보통은 안 되기를 바라면 오히려 말로는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워낙 순수하신 분이라서 그냥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안 될 거다 저러면 저렇게 안 될 거다 최근에까지는 입당하면 곧 죽을 거다 뭐 입당하면 저 망가질 거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입당이 되니까 또 그러시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근데 제3지대에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제3지대에 서 있으면 오히려 또 몸도 가볍고 조금 혜택을 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때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3지대. 아 그렇습니까? 네. 멋있어 보이는 거 말고는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 현실이고 특히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정치인으로서 각광받고 박수받고 할 때는 이른바 제3지대에 있으면 좋은 말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책임 이렇게, 안 지고. 이렇게 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 야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있게 해온 게 이제 새 정치가 있었죠, 과거에. 네. 근데 사실 정작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영에 서든 뭐 그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자신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이른바 제3지대라는 것이 결국 실체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패한 거죠. 우리 정치 역사에서 제3지대로 성공할 수는 없고 제3지대의 정당으로는 성공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지. 열린민주당. 이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3지대를 상정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정책과 조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도 윤석열을 입당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 그 한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역시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당을 만들면 상당히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애당초부터 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보기에 그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그 생각 또는 철학이라 그럴까요? 네. 그것이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죠. 굳이 정당을 만들 필요를 못 느꼈고. 그 생각까지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해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안철수, 유승민 이런 개혁 보수들하고 함께 정당을 만들겠구나. 그러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그렇죠. 중도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빠져불더라고 거기에 박근혜 탄핵 태극기 부대에. 그래서 제가 황교안 짝 났구나. 황교안이구나 윤석열 후보는. 엄청나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제3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였으면 아마 이슬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현실 정치의 감각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정치가 현실인데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숫자를 그 헤아려서 승부를 가리는 현실인데 지금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기 직전이죠.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 때 윤석열 캠프에 사실 지금 강기정 수석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요? 예,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그 영화 그 미국 영화 웨스트 윙 보면 그게 이제 대선 캠프 장면도 나오는데 대선 캠프에 우리 강기정 수석님처럼 약간 허황된 이야기를 저 하면서 후보를 후보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장 그 저 통찰력이 깊고 그 결국은 그분이 이제 비서실장을 맡게 되는데 그분이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다 잘라요. 너 나가 나가 나가. 그리고 나서 캠프가 이제 제대로 되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딴 게 아니고 지금 캠프에 허황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제3지대에 있자 뭐 이런 사람들 11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후보 단일화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빨리 다 잘라내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는 곧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잘려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잘 뭐 되기를 바란데. 저 밖에 거짓말을 있든 안에 있든 예?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뭘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또 품위 있는 최고 두 정무수석께서 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어떤 관계를 아니, 저는 그것도 보면 우리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 안배 정치적인 안배를 잘하고 정치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어제까지 김정인 위원장을 만났더라면 김정인 위원장은 또 그랬을 거예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방금 또 우리 저 강기정 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또 허황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이 하시는데 그걸 쌍무시하고 다음 날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당해서 겨루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맞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고 내일이나 뭐 조금 있다가 찾아가서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직전 당대표였잖아요. 지금 찾아가면 이제 인사거든요. 아니 제가 입당을 하고 인사 저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직전 당대표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뭐. 아이 우리 당이 들어온 거 축하한다 그러지 그러면 왜 들어왔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좋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월쯤에 입당하더라도 11월쯤에 입당해라. 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윤석열 우리 저 후보는 당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거다 이런 전제가 있었고. 네. 아니 진짜 그렇다고 봐요. 살도 많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에 들어가면 바로 곤두박질 칠 거다. 그런 조언이었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차분히 좀 힘을 키워라. 맷집을 좀 키워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맷집을 키울 시간과 기회가 안 주어진 거예요. 계속 주변에서는 검증해야 할 일들이 처가 장모 부인 막 터지지. 그래서 아마 포기하고 그냥 입당한 거 아니냐.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튼 정치적으로 참 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그리고 뼈도 못 치를 수 있다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7617님께서 대표적인 허황된 얘기하신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만 짧게 묻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줄리 벽화는 어떻게 보세요, 강기정 수석님? 그 벽화가 전국에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암태도 소작쟁이 있었던 신안 암태도에는요. 그 퍼머하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 멋진 동백꽃 퍼머라는 동백꽃 그 저 벽화도 있는데. 그런 벽화는 비할 걸 비해. 그런 멋진 벽화도 있고 또 이 김건희 아니야 줄리 벽화는 조금 보기가 좀 그런 벽화죠. 예. 좀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무리 선거 운동이라지만 네. 그렇게까지 하니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강기정 수석은 좀 보기가 좀 그렇다 또 얘기하시잖아요. 속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딱 나오잖아요. 좋아하고 그러진 않죠. 또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이 협약식을 할 정도로 좀 거칠었는데 원팀이 될지 원안의 팀이 될지 어찌 될지 이제는 좀 좀 정책 대결, 비전 대결로 갑니까? 강기정 수석님? 아닙니다. 그 네가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백지장 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아쉽던데 우리 그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하면 다 당에서 검증단이 가동돼서 검증도 하고 그런데 네? 대통령은 검증을 하질 않아요 도대체.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그동안 이만큼 검증 받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니 그런데 이제 선출직에 다 나왔던 분들. 당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 줘야만 개인 대 개인이 후보끼리 검증을 하려니까 참 물어보기 딱한 것도 있잖아요. 뻔히 서로 아는 사이에서. 그런데 안 물어보면 그것은 본선 경쟁력에도 좀 그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에서 자꾸 저 뭐 저 원팀 원팀 하지 말고 원팀이 진짜 되려면 그런 검증단을 제대로 가동시켜주는 겁니다. 그 2007년도에 우리가 우리 당이 또 이명박 박근혜 이야기하시려고 이명박 그 경선할 때 국민 검증 청문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강민 그 검사장 전 대검 중수부장 딱 앉히고 중앙 양쪽에 12명이나 앉아가지고 검증 청문회를 했는데 그 오전에는 박근혜 오후에는 이명박 그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검증 청문회 검증단에서 요구한 게 한 200개 문항이 넘었어요. 각각 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하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나중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직권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연이어 직권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가서 네. 제가 가서 검증위원장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까? 위원장까지는 안 되고. 네. 아니 왜 민주당을 당적으로 옮기시든지 자꾸 추미애 선거인단 투표한다고 추미애 한다 그러지. 이제는 검증위원장까지 하신다 그러던데. 그럼 검증을 도와드릴게요. 그냥 우리 당으로 네. 이번 기회에 김재원 최고위원 뭐 영입하면 좋습니다. 네. 예.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 경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경선은 끝까지 저 그때 소위 박근혜 이명박 당시 경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사들이에요. 지금 이 정도는 네. 서로 고발도 안 하잖아요. 네.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도곡동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이명박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뭐 뭐라고요? 한 방에 간다고요? 제가 갔습니까?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데 민주당도 끝까지 이 구도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구도가 끝까지 갈까요? 아니, 어차피 양강구도로 편성이 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세균 후보를 좋아하는 우리 강기정 수석은요. 네. 조금 저 3위, 4위까지는 힘들어요. 1, 2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2등, 1등을 치고 넘어갈지 아닐지 그런 구도죠. 우리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지금도 한 5% 안팎에서 출렁거리거든요. 네. 물론 현재는 양강으로 네. 가고 있는데 결선 투표 때문에 다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낙연 후보나 그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좀 재밌으라고 하세요. 좀 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들으면 너무 그 참여와요, 참여와. 네. 아니,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재밌습니까, 그럼? 아니, 이낙연 후보도 재미가 없어요. 두 분 다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좀 재밌잖아요. 어쨌든 뭐 옛날에 했지만 욕한 것도 남아있고 이래서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밌다는 것은 야당의 좀 유리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실제로 그리고 뭐 공약 내고 이런 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이 저 한 방에 알아듣게 해야 주목을 끌 수 있거든요. 지금 기본소득 같은 건 세게 지금 공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낸 거에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도대체 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뭐며 정세균 후보의 공약은 뭐냐고요? 아직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아니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세균 후보 공약이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20년 후에 1억 준대요. 아니요. 정세균 공약, 후보 공약, 그래 제가 1호 공약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기저귀값하고 분유값 대준다고 그러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은 기본소득이고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충청권을 제2수도로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옛날에 해먹던 재탕 삼탕 사탕이잖아요. 마키님께서 바이든은 재밌어요? 바이든은 재밌나요? 물어보면서 뭐 대통령은 재밌는. 저 바이든은 말이에요. 재미가 없고 잠오는 사람인데 하도 그 상대가 워낙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미 그렇게 재밌으면 안 돼요. 네, 너무 재밌어도 그 정도까지. 자,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큰 변수가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제3지대가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할 때의 그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대충 한 40% 돼요. 네. 근데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한 50% 조금 넘어요. 네. 항상 보면요. 근데 네.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 정권 교체 의지도 엄청 강력하고 예. 정권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지도 강해요. 네. 정권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분들은 이제 그 이 공동체의 형 저 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저 정권이 들어오고서 거기까지는 네. 아니 굉장히 좋아진 뭐 예를 들어 노동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반면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이는 것이 또 그쪽이거든요. 50%나 넘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가장 높았던 것이 25%대 아닙니까? 그때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 전체가 교도소 가야 될 판인데. 아니 그건 야당의 주장이지 어찌 그걸 누가 믿어요. 자, 원기호 김재원 강기정 강기정 김재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입당 이제부터 홍준표의 시간입니다. 이런 7298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3살인 나은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나은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나은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은이는 어른도 고통스러워하는 화상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데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은이가 더 이상의 아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살해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폭염은 기세가 약간씩 꺾일 전망이지만 그래도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로 가면서 비가 좀 자주 내리겠고요. 소낙성 비의 형태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내일 이후로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폭염 강도가 좀 완화될 뿐 폭염특보가 유지는 되겠고요. 오늘도 저녁까지 일부 강원 영서나 산지 충북이나 경북 내륙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전남 서해안과 제주 쪽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도 가끔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쪽으로는 내일 아침에 또 비가 일찌감치 그치면서 내일 비의 양은 좀 많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비의 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다가오는 월요일 전국적으로 종일 비 예보가 있는데 이때 양은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전국적으로 31도 수준까지 낮 기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가오는 8월 첫 주에도 소낙성 비가 목요일까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내일은 좀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안산이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안산은 오늘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전에서 옐레나 오시포바와 슈노프 끝에 6대5로 역전승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도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와 뮤직비디오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수사당국은 이러한 인권침해가 범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인수전에 SM그룹과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 케이팜 모터스 등 국내외 9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인수 후보들이 1조 원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쌍용차 매각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8월 초 중국 내에서 병력 1만 명 이상과 첨단 전투 장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에 대항한 전략협력을 강화합니다. 중국이 외국 군대를 초청해 중국 땅에서 전략훈련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시상대에 올라서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 가슴이 좀 짠했어요.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는데 그걸로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준 힘이 얼만데. 그런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쇼컷이니까 팸이다, 페미니스트니까 메달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은 거북이 걸음이긴 하지만 계속 좀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니, 입법 청원 막 10만 명 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그게 6월 중순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8월을 마주하고 있는데 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이제 자기 버전의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친전을 다 돌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혜영 표든 박주민 표든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 선수 쇼컷. 아, 이거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저도 앞서서 약간 호들갑 떠셨으니까 저도 좀 호들갑을 떨게요. 정말 안산 선수가 너무 멋지잖아요. 정말 네. 그 경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속 시끄러울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에 집중해가지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역전승으로 올림픽 양궁 3관왕을 딱 거머쥐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 아 멋지고 대단하다 하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존중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선수의 난데없는 쇼커트를 가지고 이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죠. 쇼커시네? 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선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추면서 팸이 시나리오에 끼워 맞춥니다. 다니는 대학교가 여대니까 팸이다. 뭐 웅행웅 5조억 이런 단어를 쓰니까 팸이다. 팸이니까 매달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거는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걸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쇼컷이어도 남자 선수들한테 그런 논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쇼컷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남자가 특이한 헤어스타일이었으면 멋있네 이런 얘기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성 선수니까 쇼컷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면 사실 이런 식의 생트집은 대단히 힘을 받거나 관심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이 집게 손가락 모양도 맘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억지를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받아주다 보니까 이번 억지 주장도 행여나 선수한테 불리한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봤던 것처럼 정말로 안산 선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팸인지 아닌지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아, 너무 명백한 폭력이죠. 네. 5569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던 일베 회원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비난한다. 2번 응원한다. 안산 선수가 일베 회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논의의 수준이 딱 그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강력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정선 님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욕이라도 욕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 오늘 약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주진우 기자님께서는 페미니즘 내지는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는 저는 모든 여성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차별받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FM이고 정답이죠. 그러니까 저도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주의자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였죠?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주의의 다른 이름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네? 근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당장 주진우 기자님만 하더라도 아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라고 딱 이렇게 방어선을 쳐놓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아니, 이유는 저는 정의를 잘 못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주진우 네. 기자님이 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정의할 때 폭력적인 성차별주의 내지는 여성우월주의 이런 식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네. 거죠. 네. 근데 자기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의 정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서 저는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안산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딱 이런 분들인 거죠. 자기 식대로 페미니즘을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낙인을 찍고 괴롭히는 겁니다. 너 페미지 이렇게. 네. 비올라님께서 집게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 혐오의 상징이니까 그런 거지요 얘기합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그 주장을 그런 관점을 모든 페미니즘을 다 규정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안산 선수처럼 구체적으로 휘두른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사회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말려야 되는데 정치도 이렇게 과열돼 있으면 이걸 좀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 쇼컷 논란에 이전에는 이 집게손가락 논란이 있었고 예? 이 집게손가락 논란에 편승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게손가락 논란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 집게손가락 모양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광고 포스터에 사용된 걸 가지고 뭐 해명을 해라 사과를 해라 라고 네. 해서 사과했죠. 결국은 사과 받아내고 네. 담당자 징계했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가 그냥 너무 수준 이하의 논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굳이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음모론에 과도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음모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의 페미니즘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어떤 자기 정치적인 동력으로 활용해왔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이준석의 정치가 이 과도한 낙인 상황과 무관치 않으므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어떤 모습을 요청했던 겁니다. 책임감 있게 나서라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약간 궁색하게 회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국내 언론만 이걸 다뤘던 게 아니잖아요. 안산 선수에 대한 이런 과도한 성차별적인 이제 조리돌림은요. 네. 이런 낙인 찍기를 심지어 외신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데 부끄러워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시다. 전 이런 인상 받았고 매우 유감입니다. 아 회피하고 있다? 네. 매우 유감이다. 네. 아, 계속 회피할 것 같으네요. 뭐 저는 하지만 끝없이 그러지 말아라라는 네.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의 공적인 자원을 반복해서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네. 좀 본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심은정님께서 언제부터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하게 된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걸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들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가 겪는 차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성들이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용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무슨 각오가 필요한 단어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큰 해악이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여성, 남성 이 젠더 문제만 나오면 말을 닫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나쁘죠.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지미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다수를 이끄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파시즘이죠. 얘기도 합니다. 2661님께서 이번 페미니즘 논란의 원흉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분명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정치권이 좀 책임 있게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줄리 벽화 문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또 계속 이런... 공론장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착잡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저열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것과 후보의 배우자를 모욕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애초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그전에 누구하고 교제했는지를 벽에다가 써붙여놓은 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도 정말 모르겠고요. 그냥 악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지자들, 일부 뭐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어디에서 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까지 이게 좀 이 논쟁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근거가 부족한 담론의 씨앗을 자꾸 유력 정치인들이 좀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화제가 될 만한 게 아닌 걸 자꾸 화제를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뭐 어느 당이고 가릴 게 없죠. 네. 조연수님께서 극단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진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 평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는데 어렵게라도 더디게라도 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것도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큰 그래도 한 발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종류의 백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논란을 잘 타고 넘느냐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정진숙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편갈라 싸우는데 싸우지 좀 맙시다. 초딩 같아요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화내겠어요. 그런가요? 네. 초등학생을 비하의 단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 이렇게 가운데다 금 그어놓고 여자 짝꿍이 넘어오면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폭력은 나쁘죠. 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젠더 갈등이 이 사회의 주요 갈등이 된 것 같은데 좀 서로의 그 좀 간극을 좁히는 대화가 타협이 필요합니다. 좀 가능할까요? 가능한데요. 이 점은 전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젠더 갈등 이전에 젠더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야 여기에 출구가 보일 겁니다. 차별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차별을 해나가자는 과정에서 네. 어떤 방법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저는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그런 차별의 맥락을 빼고 젠더 갈등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출구 없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의원들은 여성 의제만 다루냐 이런 또 비판받죠. 뭐 정의당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정의당이라서만은 아니라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여성 의제를 다루면 여성 의제만 다루냐. 라는 비판을 하시고 네. 여성 의제가 아니라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탄소세 이런 걸 하면 이제 여성 의제를 다뤄야지 왜 딴 걸 다루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약간 그런 여성 의원들이 아직 우리 국회에 1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의원들에게 많은 역할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최근 발의하신 법안 월경용품 가족 안정화 법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이제 날개형 중형 18개들이 생리대가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희야 잘 모르죠. 대충 맞춰보세요. 얼마쯤? 아 모르죠 그런 거. 대략 한 5-6천 원 정도를 하는데. 5-6천 원이요? 네, 그쵸. 근데 그 생리대를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생리라고 하는 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리대 가격이 높아가지고 네. 생리대 아껴 쓰고 옛날에 뭐 깔창 생리대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못 산다면서요. 네. 어떤 분들은 그 비싸서 생리대를 못 산다고. 맞아요. 아껴 쓰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거나 이러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은데 제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은 사실은 생리대는 화장지처럼 무상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의 월경권 논의가 무르익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높은 가격이라도 좀 안정화를 시켜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생리대 시장, 이 월경용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좀 깰 수 있게. 독과점 구조입니까? 네, 맞아요. 엄청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상위 업체가 시장 75%를 차지하고요. 그중에 1위 업체가 40에서 50%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맞는 가격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 국내 생리대들에 매겨지는 월경용품에 매겨지는 이제 세금에다가 영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면제를 시키고 그리고 또 수입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입 월경용품들에다가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섭님께서 요즘 MZ세대들은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일부 레디컬 페미들은 남성 차별적 발언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좀 터놓고 대화를 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게 터놓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들이 정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단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요즘 뜨거운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27일 화요일이었죠. 그 네.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해서 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표결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기자협회랑 신문협회 쪽에서는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이다. 뭐 이런 신문협회에서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기자협회가 이렇게 나서는 거는 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전직 기자협회 회원으로서. 네.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네. 반대합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언론단체 쪽 주장을 보면 이 허위조작 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이라는 이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러면서 과잉입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개정안 시도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기자협회에서?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악의적으로 네.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이 법안이 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거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부 독재 정권 얘기를 했는데 예. 기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언론을 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기자협회에서까지 나서는 거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단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현실이 있는 건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런 네.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피해. 제대로 구제되고 있지 않는 현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와 현실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인데 이 언론사 단체들은 한 면만 보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신문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자협회가 왜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당이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게 군부 독재 정권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기자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참 전 놀랍네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언론 노조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전부 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언론 노조도 입장. 그렇고요. 다 다른 데도요? 예, 뭐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징벌적 손배를 통해서 이 배상액을 높여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법안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벌적 손배를 때리려면 고의 중과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고의 중과실 이걸 네. 입증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입증 기준이 개정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근데 뭐 진행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법률을 위반하느냐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MBC랑 정수장학회 그때 뭐 지분 파는 보도를 네. 했었던 한겨레 기자가 그때 통비법 위반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보도가 굉장히 공익적 보도가 공, 그렇죠. 공적 가치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이제 박근혜 대선 자금으로 쓰려했다 뭐 그런 의혹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거는 고의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네. 어떤 반박이 좀 어려운 그런 고의 중과실 기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정 보도 청구를 한 경우에 이거를 표시를 해야 돼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정 보도 청구가 들어왔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면 이것도 고의 중과실이 되고 표시가 된 정정보도 청구 기사를 인용보도해도
고의 중과실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과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시사인에서 주진우 기자가 기사를 만약에 썼는데 악의적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 보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 약간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 고의중과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냐. 그냥 다 없애버리자. 고의중과실 기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고의중과실은 판사가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언론과 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재판에 가면 뭐 진행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네. 이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그걸로 싸우면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참 논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황웅규님, 실제 판결 가면 중과실이나 악의적 반복적 증빙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증벌적 손배를 맞는 언론사가 별로 없어요. 거다. 돈도 예. 많이 물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 영향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독재 운운하고 군부 독재 정권 얘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의 효과를 저는 이제 김영란법의 효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법이 도입되면 어쨌든 한번 데스킹 볼 거, 두 번 데스킹 볼 거. 조심할 거예요, 언론에서.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계속 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이런 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를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이, 기자들이 더 윤리 기준을 높이하고, 그 다음에 허위보도, 진실보도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좀 조항들은 생겨야 된다. 지금까지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다. 이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법안을 향한 언론계의 비판도 다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배상액이 너무 적거든요. 네. 그 손해배상 판결까지 가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라는 통계를 제가 작년에 처음 냈고 네. 그래서 그게 막 이제 뭐지 제 자랑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배상액이 진짜 너무 적거든요. 배상액을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근데 언론계에서도 이제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이 언론 보도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본인들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언론이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언론이 네. 먼저 자기들의 그 냉정한 비판을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 뭐 제정된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대단히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5725님께서 검찰 장악, 사법부 장악, 언론 장악이어서 오가 작동제로 국민 장악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좀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 민주당도 지금 비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한번 이게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네. 보고요. 네. 2716님께서 언론들이 왜 찬성하겠어 그걸 생각해보자고요 얘기를 하는데 언론들이 지금 뜻을 모아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게 어떤 당과 상관이 없이 일단 언론이 조금 성찰해야 됩니다. 사실 보도 그리고 이 나라와 정의를 위한 보도를 또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언론이 자기 개혁하는 건 굉장히 좀 싫어하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기 내자님께서 검찰이 검찰 개혁 싫어하듯 언론은 언론 개혁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언론 단체들이 다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법안도 조금 수정하고 조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마디만 덧붙이면 15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언론중재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때도 조선일보 비롯해서 이제 막 언론에 재갈 물리기도 하면서 헌법소원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참여정부 막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5년이 흐른 지금 봤을 때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제도라는 게 정말 그 당시 언론이 우려했던 만큼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이어졌나라고 네, 그렇지 보면 그렇진 또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뺏기는 게 좀 손톱만큼 정도 네. 되는데 굉장히 지금 또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돈 한 푼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언론 개혁에 대한 몇 가지 법안을 내놨었어요. 그때 내놨었는데 그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기자실에 들어가지 않고 막 카메라를 내려놓고 막 그때 시위하고 그랬죠. 그때 그때 그 언론 관계. 네. 그러니까 저도 언론 중재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면 혼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 기자들이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거거든요. 네.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정진숙님께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가 없어질 수 있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겟돈님은 언론이 자정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로 가볼까요? 네, 검찰이 이 동아일보 사장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했어요? 예.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전해드렸는데 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서울 서부지검이 2014년 한화고 편입학 전형 1차 서류심사 평가위원이었던 이 씨와 조 씨가 내기 평가표에서 이 다른 사람의 필적이 발견됐거든요. 그럼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자가 서명을 대필한 것이다 이러면서 평가표 조작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의 한화고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검찰이 지금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네, 좀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해 네, 주세요. 앞서서 보면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김재호 사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때 무혐의가 한 번 또 나왔고요. 예. 그 뒤에 2019년 전교조가 또 재차 고발을 합니다. 왜 고발을 하냐.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면접관 2인이 진행한 면접 점수표에 4명의 필적이 있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2명이었는데 필적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빼박 증거다. 그래서 다시 고발을 했는데 전형위원들이 합의하에 진행위원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이 검찰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상황이 말도 됐고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면 전형위원이 있고 진행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미흡한 행정처리 탓에 벌어진 단순 실수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요. 진행위원들과 진행위원 모두 이 사건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장 등으로부터 부탁, 위협, 압박 등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압박받았다고 청탁받았다고 위협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좀 이게 황당하긴 한데 아니 검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또 넓어지셨대. 그래서 정교조에서도 지금 입장을 내면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명백한 입시 비리다 이 사건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재 한화고 이사장이 32대 검찰총장을 영입한 김가경 씨입니다. 네. 이 고등학교 한화고가 이 보통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가까운 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다니고 막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당시 7년 전에 한화고를 합격했던 이 동아일보 사장 딸은 지금도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잘 지내고 계시고요. DNA 그 예, DNA 전용으로.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불기소 처분 이후 이 목요일자 지면에서 한 면을 털어서 이 혐의 없음을 대대적으로 또 보도했습니다. 뭘 또 그걸 또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아, 담당 검사님이요? 네. 아, 좀 알아봐 주세요. 1935님께서도 불기소 처리한 검사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참 검사님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들어주시네요. 네. 네. 동아일보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불기소 네. 처분하면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네. 이런 걸 또 한 면을 털어서 써요. 네. 하, 대단합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아, 예. 그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해서 네. 보도 가치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최근 판결문에 나와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판단은 또 뭐예요? 이 판단 근거가 뭡니까? 아, 자, 이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2018년에 이 YTN이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취재 무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YTN에서. YTN으로 제보가 왔는데 예. 제보가 왔는데 삼성에 넘겨버렸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5년 8월 27일에 이 대가를 요구하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가 YTN에 들어왔는데 네. 당시 사회부장이 이 제보를 보고한 취재기자에게 기밀을 유지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이 제보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삼성 측을 연결시켜줬고요. 이 과정에서 후배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이제 사회부장도 감봉 징계를 받았고 경제부장도 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경제부장은 왜 징계를 받았느냐. 경제부장이 제보가 들어온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취재기자 모르게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통화를 해서 전화해가지고 알려줘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당시 YTN은 이 취재 초기에 삼성과 접촉한 것은 제보 누설 가능성이 큰 행위다 이러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 그 당시 경제부장이 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징계 사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재판부 입장을 보면 어떠냐. 이 경제부장이 이인용을 접촉한 사실을 취재기자들에게 알려야 할 취재윤리나 사내규정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일단. 경제부장이 이인용 씨한테 알린 거는 문제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건 취재윤리 위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취재 중단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YTN이 취재를 못했거든요. 보도를 안 했죠. 네, 보도를 못했죠. 네. 예, 못했는데. 안 했죠. 네, 취재 중단 이후에 YTN의 삼성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 동영상은 그 내용이 가지는 선정성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YTN 같은 주요 언론사가 특종으로 다루기에는 격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 판사님, 판사님 공익적 가치가 없다.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요? 네네네. 이 판사님 누구예요? 저도 좀 놀랐는데 아, 판사 이름 까먹었는데. 아니 까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실명 보도해야죠. 네. 자, 저 너무합니다. 이게 판사님 이게 보도 가치 공익적인 가치가 없다고요? 네. 아 참. YTN 같은 언론사가 다루기에는 격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2016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할 때 예? 공익적 가치가 없다, 네? 크지 않다. 저는 이런 여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판사의 판단이. 네? 그리고 흔히 재판부는 이게 범죄 사실 보도를 할 때 공익성이 있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네.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거 관련해서 YTN 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선을 넘은 훈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YTN에서? 네. YTN 노조에서. 예. 참 부끄러운 일이 언론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많이 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희한한 검사들, 희한한 판사들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 두께 좀 재봐주세요. 멘틀 두께 정도 되지 않을까요? 2965님께서 얘기하셨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었고요. 민사 15부였는데 이수견,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 이수견,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예. 나는 도저히 이 판결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가치를 왜 판사님들끼리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죠? 징계 무효 판결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 스스로 이 보도 가치 여부를 평가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삼성 관련된 제보가 왔어요. 근데 제보를 했는데 취재를 안 하고 그걸 삼성한테 알려 줍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언론의 현 주소 아닙니까? YTN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 국민들한테 언론을 신뢰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전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판사들이요. 언론이나 네. 재판부나 사법부나 참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네, 물론 좋은 판사님들도 많으십니다. 아, 검사님들도 많고요. 네, 재판하게 마무리. 왜 갑자기 또 훈훈해지니까. 저도 또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저도 재판받고 있는데 아유 어쨌든 판사님들 너무하십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번에는 꼭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접어드는 이번 주말 여름휴가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도로는 일찍부터 시작된 금요일 퇴근 정체에 나들이 차량들로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이 무척 혼잡합니다. 먼저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 오산 일대 정체 지나서 북천안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하셔야겠고요. 망양 휴게소부터 목천까지 14km 구간, 또 옥산 일대와 회덕 분기점
부근 속도 줄입니다. 반대 서울 쪽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 사이 정체 가장 깁니다. 조금 더가 동탄 분기점 5차로와 기흥 부근 5차로에서 각각 고장난 차도 처리 중이고요. 경인선 인천 쪽 부천 부근 1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여파는 신월부터 3km 구간에서 크게 봤습니다. 사고도 꾸준합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쪽 청도 2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4중 추돌 사고 정리 중입니다. 3km 구간 뒤쪽으로 무척 혼잡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창원 2터널 부근으로도 사고의 영향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해볼까요? 요즘 재밌게 본 영화 있습니까? 최근에는 모가디슈라고 네.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예 비판하지 않을 영화는 아니지만 오락 영화로서는 손색이 정말 어떻게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고요. 또 심파가 없다는 거. 네. 너무 저는 훌륭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좀 빛깔이 외국. 그래서 찍었는데 네. 외국 영화 같아요. 네, 순제작비가 한 24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제작비가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색감도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카메라의 동선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영화? 모가디슈 외에는요. 최근에 갈매기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갈매기요? 네.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볼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네. 어떤 중년 여성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년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인데요. 중년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블록버스터급의 모가디슈 그리고 많은 생각을 주는 갈매기. 네, 그 외에도 뭐 재밌는 영화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정글 크루즈 같은 영화도 예. 네, 볼만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네, 요즘 도쿄올림픽 때문에 네. 연일 화제인데요. 저도 요즘 정말 매일매일 스포츠 관련 소식 들으면서 네.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태극전사들의 활약 눈부십니다. 안산 선수 3관왕했어요. 아, 네. 저도 그 보면서 사실 네. 처음에 혼성부터 따셨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미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이 막 휩싸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더 응원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대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네. 이런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또 그 결과를 받는 이 부분에서 감동도 많이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올림픽은 참 영광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수들이 메달의 색과 상관없이 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좀 건강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저는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올림픽 무대에서도 탐욕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손길을 들이우고 있는데요. 항상 저는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일을 그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라는 영화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는데, 소개해 주셨죠? 네. 오늘 소개할 영화도요. 스포츠 관련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영화. 바로 4등이라는 영화입니다. 4등. 네. 4등. 네. 네, 이 4등은 이제 정지우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분은 해피엔드, 은교 이런 작품을 만든 분입니다. 네. 사람의 욕망과 이런 실수 이런 걸 드러내는데 되게 탁월한 분이시고요. 예. 이 영화는 말 그대로 4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메달의 색깔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1등, 2등, 금메달 이런 것만 중시하지 우린 금메달 특별히 네 4등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네.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은메달, 4등 선수 동메달 따는 선수들 주로 막 울어요. 우리 그 메달리스트들 그 메달도 훌륭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세태가 올림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학교에서도 1등을 하길 원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회사 같은 데서도 승진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학창시절에 1등 해야 된다. 그렇죠. 1등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해야 되고 1등 학교, 1등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1등 회사에 가야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네. 어떤 공동의 목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순위에 집착하는 잘못된 현실을 만든 게 바로 교육 현장이거든요. 우리 교육이 그렇죠. 예, 정지호 감독이 보여주는 거는 이런 교육의 현실입니다. 네. 그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자라지 않은 소년 소녀들에게 1등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1등을 하기 만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육열, 과열된 교육열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경쟁의 정글로 밀어넣는 교육, 우리 교육은 정말 끔찍한 지옥의 한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군요.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네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수영선수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때가 언제냐면요. 1998년. 이때가 방콕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때예요. 네. 그때 박세리 선수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방콕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여기 수영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랑 노름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 소집에 안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판돈이 크다 보니까 경찰에도 걸렸는데 이 부산 경상도 부산 쪽 좀 시골 마을 쪽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네. 이 친구가 선수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광수는 너 왜 여기 있냐 네. 그리고 경찰들이 봐주고 가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열흘이 넘도록 노름판에 빠져서 가질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나서서 이 선수를 찾아가지고 네. 태릉으로 보내죠. 네.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폭행이 시작됩니다. 재능은 있는데 훈련을 안 했어. 네, 그랬더니 또 재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 그래요? 요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만 쭉 해온 선수. 예. 이 선수가 노름에 빠져서 예. 그 태릉 선수촌에 안 간 거죠. 그리고 가서 거기서 맞아요 이제. 네,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나 좀 놀아도 네. 1등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감독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오자마자 가혹한 폭행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마대 자루를 미리 세 개 정도를 물에 불려놨었고요. 그걸로 이제 100대를 때리겠다. 아 물에 불려놓은 그 매로 때리는 거? 네네. 진짜 아파요. 저 많이 맞았어요. 진짜 아파요. 네. 아 근데 선생님이 그 때리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놓는 와 이런 네. 노력으로 좀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러니까요. 맞았어요. 네. 이런 어떤 또 교육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이니까 그냥 수영장에 마대자루를 넣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때리는데 너무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 광수라는 선수가 못하겠다고 수영 때려치겠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서 나름대로 기자한테도 전화를 해요. 아는 네. 기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나서 현재로 옵니다. 네. 이제 이 선수는 국가대표는 못하지만 이제 동네 이런 수영장 같은 데서 체육시설 같은 데서 코치를 하면서 네. 이제 흔히 물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준호라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학부모가 찾아옵니다. 네. 1대1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커피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준호를 키워달라는 겁니다. 네. 1대1로 코칭을 해달라. 네. 이유가 뭐냐면요. 준호가 4등만 한다는 거예요. 네. 항상 4등만 해요. 그래서 1등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1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때려도 좋다. 그러니까 이 코치가 그러면 어머니만 안 오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준호를 몰랐는데 막상 수영을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네. 이 메달을 딸 정도의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겁니다. 네네. 이게 욕심이 나서 네. 새벽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초등학생을. 네. 그래서 조금만 기록이 안 나오면은 가혹하게 때렸어요. 아... 이게 굉장히 이 영화가 되게 무섭습니다. 그 폭력이. 근데 그 폭력 무섭게 때렸잖아요. 네. 성적이 납니까? 성적이 났는데
1등은 못합니다. 1등은 못해요? 2등을 한 거죠. 예. 2등을 하고 이제 엄마는 아쉽지만 거의 1등이다. 예. 그러면서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뭔가 잘 된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기자거든요. 예. 준호 아버지가. 네. 근데 항상 준호한테 취미로 시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성적이 나니까 동생이 그 잔 파티를 하는데 형 진짜 맞으니까 잘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한 걸 느끼고 무슨 소리야? 너 코치가 때렸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애를 벗겨 보니까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오.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코치가 널 때렸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아니 때린 게 아니고 내가 집중 못하고 내가 잘 못해서 때린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서 이제 돈도 주고 우리 아들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네. 협박도 하고 네. 한 번 더 때리면 기사로 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코치는 때리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기도 그렇게 배웠거든. 네.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준호가 나중에는 자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맞지 말라 그랬다고. 네.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죠.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네. 그리고서 도망쳐 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준호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때려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수영이 그냥 좋아서 네.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혼자 대회에 나갔더니 우승을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아, 되게 슬픈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너무 현실적이어서 슬프기도 하네요. 네, 정말, 정말 그 운동하는 친구들 네네네. 이렇게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요. 코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고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운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그만두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이 영화가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엄마의 폭언입니다. 엄마가 준호에게 1등을 강요해요. 근데 네. 그게 영화에서 보면은 이건 준호의 꿈이 아니고 엄마의 꿈이거든요. 네. 엄마가 준호한테 온갖 심한 소리를 다 해요. 너 바보니? 너 입에 먹을 게 들어가니? 왜 4등밖에 못하고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되려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준호가 수영 안 한다 그러니까 네. 동생한테 가서 너는 형처럼 실패하면 안 돼? 준호 들으라고. 엄마가. 네, 그렇게 애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준호가 동생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 폭력이 전염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정주 감독이 뭘 말하는지 아는데 너무 좀 야속했어요. 그러니까 7598님께서도 폭력의 길들임 무섭고 끔찍합니다. 준호가 동생을 때리지요. 네, 네 맞습니다. 수경을 갖고 형이 수영 선수니까 수경 써보고 집에서 수영하는 신용하면서 동생이 놀았는데 너 누가 수영 수경 쓰라고 그랬냐고 물안경 누가 쓰라고 그랬어? 네. 엎드려 뻗쳐 하고 매를 들고 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자기가 코치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폭력이 대물림되는 현장이 너무 잔인해요. 물론 마지막은 엔딩입니다. 마지막 엔딩은 해피엔딩이라서 이제 이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네, 폭력을 극복하고 혼자 자유롭게 내가 좋아서 네, 자유롭게 서 있는 그 친구가 준호가 딱 자유롭게 서서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데 그 옆을 카메라가 비춰줍니다. 옆에 마대자루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지금도 맞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준호는 이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대자루는 있고 예. 폭력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좀 되게 섬뜩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아, 운동 좋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성적을 내야 됐고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또 그 아 1등에 대한 열망 때문에 좀 때려서라도 성적만 내주세요. 때려줘서라도 성적만 내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다 좀 인성이 잘못돼도 좀 맞아서라도 성적만 내주세요. 이런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닮아있네요. 네, 제가 그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서 네. 되게 무섭습니다. 네, 저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4등이었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81님께서 금메달이나 동메달은 모두 같은 피땀 눈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른 관심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격려와 응원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미카의 We Are Golden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있었어요. 정답은 60항쟁, 6월항쟁. 아, 둘 다 정답입니다. 아, 햄버거 세트 챙겨 가시고요. 네, 60항쟁, 6월항쟁이었습니다. 부마 사태 아닙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